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할 컨텐츠는 뭐냐면, 제가 사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냅다 사냥하다가 중단하고 시청자분 계정으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네, 유니온 서버 유저분이시고요. 자, 접속해서 자 275레벨 엠버 시크릿님 계정으로 잠깐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어떻게 됐냐면 지금 자 보세요. 레벨 275 엠버 그리고 277 제로. 야, 얘가 본캐야. 잠깐만. 277 제로. 자, 그 다음에 200 선콜. 아, 선콜이 좀 앞에 있으시구나. 으찜에서 250 바이퍼 캐릭터 있으시고, 250 아델 있으시고, 220 신궁, 200레벨 아란 있으시고, 250레벨 에반, 200레벨 제논, 그리고 공사 캐릭터 페파 200레벨, 그리고 200레벨 일리움도 있으시고, 250레벨 아크. 육성 다 끝내신 것 같아요. 252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00레벨 팔라딘, 250레벨 카데나, 200레벨 키네시스, 250 은월, 250 캐논 마스터, 와, 250 카이저, 250 메카닉, 200레벨 팔라딘이 두 개네. 데스 200, 라라는 지금 육성 중이신 것 같아요. 241레벨, 200 스트라이커, 209레벨 블래스터. 어? 블래스터가 근데 왜, 제 생각에는 다른 캐릭터로 육성을 끝내고 이번에는 블래스터 해보자 해서 레벨업을 하셨는데 레벨을 올리다 보니까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갑자기 한 손검을 와, 200레벨 루미너스. 어, 캐릭터 이쁘다. 250레벨 캡틴. 자, 250 와일드 헌터, 250 듀블, 200레벨 나워, 200 뱀에 있으시고, 섀도우도 250레벨이세요. 200 윈브, 보마, 소마, 250 호영, 그리고 선콜, 250 팬텀 있으시고, 33번 캐릭터 메르세데스도 200레벨입니다. 와, 플레이미자드, 나로도 250레벨, 카인도 250레벨, 미아일이 있으시고, 다크나이트 200레벨, 그리고 불독 200, 데벤저 200. 어? 데벤저 육성 쉬운데. 요거는 얘네들은 이제 육성 안 하시는 것 같고, 일단은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접속해서 유니온 레벨 과연 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유니온 레벨은 뿅! 9120이야 와, 미쳤다. 지금 한 칸 채우고 두 칸 채우고 세 칸도 다 채우고 네 칸까지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둘 셋. 와, 선생님 혹시 유니온 코인 하루에 몇 개 정도 모이세요, 평균적으로? 아, 540개에서 550개 쌓인대요, 하루에. 여기다가 이제 1큐 하면 30개 추가되니까 코인이 하루에 600개 가까이 모인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유니온 6000레벨이 150개 정도, 100개에서 150개 정도 모이고, 유니온 8000레벨이 한 300개 정도 모일 거예요. 아, 잠깐만, 여러분들 무교예요. 가외 빵이 아니고 가외 자체가 없는 아이템이에요, 요거. 본주님께서 본인 계정이 약간 특별하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퍼인오템이죠, 이거. 추업은 안 달리는 대신에 가위 잘라서 계속 다른 캐릭터 옮겨도 괜찮은 아이템이죠. 가외 자체가 없어서 깎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자, 모자도 일단 무교, 그리고 상의도 무교, 하의도 무교예요. 이 무교템을 어떻게 구하셨대? 구하는 것도 일인데, 이런 거는. 지금 육성 중인 캐릭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라라가 241레벨이었으니까 라라 캐릭터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아, 지금까지도 사냥을 하다 나오셨네. 지금 우측 상단 보시면은 경축비랑 재획비가 아직 살아있어가지고 얼른 하고 제가 빠지겠습니다. 와, 아이템 반짝반짝한 거 봐. 일단은 아무래도 육성 위주로 하시다 보니까 엠블렘 같은 경우는 힘을 많이 안 주셨을 거예요. 어차피 사냥하는 데만 문제가 없으면 되니까 이런 아이템들은 뭐 기본적으로 있으신 것 같고, 보조무기도 그렇게 힘을 주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직업이다 보니까 또 보조 매물이 많이 없죠, 지금은. 자, 아이템 첫 번째, 마이스토링 22성 쌍드랍에다가 올셋 9% 에디셔널 인트 3줄이에요. 놀자 5성, 버서커 마이스터 임모탈링. 아마 캐릭터마다 옮겨가면서 사용하는데 마력 직업보다는 공격력 직업이 좀 많기 때문에 공격력 자기 돼 있는 것 같습니다. 3드랍이죠, 매매 드랍. 그리고 에디셔널은 힘 9% 올셋 또 섞여 있습니다. 가디언 마이스터 임모탈링 놀장 5성이고 공 플러스 8, 그리고 윗잠은 드랍 40%에 올셋 6%. 에디셔널은 레전드리로 힘 3줄입니다. 혹시 본주님 이거 아이템을 사와서 드랍을 직접 뽑으셨나요? 아니면은 드랍 아이템에다가 놀장을 치신 건가요? 에디셔널이랑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놀장 같은 경우는 놀장을 치는 경우가 있고, 에디셔널 같은 경우는 올려주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와, 그럼 돈도 엄청 깨지겠다 이거. 그러니까 아이템만 봤을 땐 진짜 기가 막힌
컨텐츠인데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스터 올마이티링 이것도 매맥 한 줄에 드랍 한 줄, 그리고 올스텐 6% 돌장 작돼 있고 에디셔널은 덱스 세 줄입니다. 올스텐 6% 껴있죠. 성배는 어차피 영교불이기 때문에 평범한 거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무교정팬 끼고 계시고 피어리스 펜던트 놀 12성입니다. 마웩 40%에 럭9% 그리고 에디셔널 레전드리로 세 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놀 12 목걸이 같은 경우는 본인 주스탯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도 드랍이에요. 장신구 부위가 너무 빵빵해가지고 돈 많이 안 드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완드 17성짜리 구매하신 것 같습니다. 라썬 벨트 12성, 놀 12성이고 추업은 힘 44급, 덱스 24% 에디셔널 3줄입니다. 자, 모자 카오스벨룸의 헬름 22성이고요 쿨감 4초에다가 힘 5% 있는데 요것도 가위시 없네요. 그니까 모든 직업이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데나 넘겨줘도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축은 그냥 끼고 계신 것 같아요. 보통 마이스터 심볼로 가면은 직업별로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사, 해적, 도적 이렇게 직업별로 다 쌍드랍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서 최대한 드랍을 땡기시고 여기는 그냥 아이템으로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미카엘라 세안경 놀 5성이고요 힘 50급, 그리고 매획 40%에 올스텟 9% 에디셔널 레전드리로 두 줄 있습니다. 자, 마법사 상의 17성 이거는 그냥 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도 일단 그냥 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무스펠 매지션 슈즈 20성이고 추업은 84급, 윗잠 15%의 에디셔널 2.5줄입니다 마이스터 이어링 22성 요것도 퍼인오템이어서 무교예요. 공 111에다가 아웩 40%, 그리고 에디셔널은 힘 쪽으로 3줄 있습니다. 올스텟 9% 포함되어 있죠. 마이스터 숄더 놀 12성이고 올스텟 24% 에디셔널 3줄. 와, 근데 진짜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어떤 아이템은 힘 돼 있고 어떤 아이템 덱스템으로 돼있고 어딘 또 럭으로 돼있어가지고 진짜 무슨 캐릭터를 주더라도 다 비슷할 것 같아. 스펙이 팀세팅 레전드다. 펜살레르 메이지 글러브입니다. 요거는 22성이고 법사 전용 장갑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퍼인오템이어서 아 이건 가위도 안 필요하구나, 그냥 옮기면 되네요. 오토스틸 10% 붙어있고 에디셔널 3줄입니다 이제 오토스틸에 대한 옵션은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거는 장큐랑 명큐에서만 옵션이 뜨고 몬스터를 쳤을 때 일정 확률로 아이템이 추가로 떨어져요. 그게 잼스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물방울석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오토스틸 안 끼는 이유가 장갑을 뺐을 때 데미지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끼긴 하는데 여유 있으면은 끼면 좋습니다.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자, 망토는 분노한 자쿰의 망토 놀 12성이네요? 놀 12성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퍼인오템 윗잠 올스텟 21%, 그리고 에디셔널은 힘 플러스 2 올스텟 플러스 8%입니다 그리고 그냥 크리스탈 하트 끼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사냥할 때 주스탯은 22,000? 22,000 정도면은 250까지 찍는 데는 혹시 문제 안 되시나요, 분주님? 아, 스탯에 비해서 이제 데미지가 좀 잘 나와서 하긴, 왜냐면 다 놀 12성 템에다가 대부분이 뭐 22성 이렇죠? 복마도 엄청 많이 챙기실 것 같아요. 아, 심볼은 전부 다 12레벨이네요? 아, 옮겨서 쓰세요? 하긴 근데 그게 그래야 육성이 빠르니까. 그리고 이제 추가로 계속 하루마다 1퀘는 하실 거고 이런 식으로 아란, 호영, 메카닉, 와원 들어가 보면 직업류, 장갑, 신발 다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캐릭터 잠깐 꺼놓고 아란 캐릭터도 무교가 있나? 자, 아란 캐릭터는 타일런트 히아데스 글러브 10성. 아, 요거 슈페리얼이구나. 타일런트 템이니까 그죠? 그냥 일반 10성이 아니고 탈벨처럼 슈페리얼 아이템이야. 전사장갑 있으시고 오토스틸 마찬가지로 에디셔널 크뎀 세팅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신발도 타일런트 신발 10성이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퍼인오템 힘 30%에다가 에디셔널 9%. 와, 여기가 더 심하네. 펜살레르 체이서 글러브 퍼인오템 22성이고 오토스틸 11%, 그리고 에디셔널도 3줄 있습니다. 타일런트 리카운 부츠도 퍼인오템이고 10성, 그리고 럭 30%에다가 에디셔널 2줄. 자, 메카닉은 신발이랑 이거 같아요. 와, 아니 진짜 보통 어느 정도까지만 겹치게끔 하지 이렇게까지는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벨트나 숄더나 귀걸이 같은 경우는 구한다면 어떻게 구할 수는 있겠지만 아예 그냥 해적 직업 이런 아이템을 어떻게 구해서 놀장 언제 쳐 이거를. 와, 미쳤다. 샤크투스 스키퍼 부츠 이것도 놀 10이고 퍼인오템 올 21%에다가 힘 2줄. 자, 장갑은 140제 여제템이고요 22성 오토스틸 9% 있습니다. 에디셔널 레전드리로 3줄이고 타일런트 케이론 부츠 10성이고 윗잠 30% 에디셔널은 3줄 있습니다. 우리 본주님 유니온 랭킹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1등은 이제 9825. 어, 검색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내려볼까 한번? 어? 나잖아. 아, 여기 계시네. 17위. 와, 빠삭하시다. 올릴만 나겠다, 이 정도면은. 전투력도 낮은 편이 아니세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전투력이 되게 높으시네. 레벨에 비해서도. 와, 제액비 뭐야 이거. 선생님, 현생을 사세요. 제액비랑 경충비 2000개 있는데? 어, 3000개. 보조무기까지 걱정이 되실까봐 방패까지 또 만들어두셨네. 실례지만 하루에 사냥을 얼마나 하세요? 하루가 우리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중에 하루에 7제획 이상은 꾸준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14시간 이상은 꾸준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아, 라라 1등은 아닐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에반을 키우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좀 스타트를 늦게 하셨네, 출발을. 근데도 77등이세요? 왜요? 대체 왜요? 누가 쫓아오나요? 아, 맞다. 선생님, 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또 기존에 제니스 서버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니스 서버에서 유니온 서버로 리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 제니스 서버 같은 경우도 요즘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사냥하기 그렇게 뭐 불편하시진 않았을 텐데, 유니온 서버 유니온 1등 하고 싶어서 왔어요. 아, 그러니까 서버 안에서 유니온 1등. 아, 그렇구나. 1등이세요 지금. 지금 유니온 서버 유니온 랭킹 1등이세요. 250 이상 캐릭터 한번 세볼까요? 오케이.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덟 캐릭터, 열두 캐릭터, 열여섯, 스물. 21번째 캐릭터네요, 라라가. 그리고 지금 본주님 이거 안 돼 있으신 거죠? 경쿠를 사셔야 돼가지고, 세상에, 경쿠를 사야 돼서 승급을 못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2300개를 쓸 바에 나는 경쿠를 사겠다 해서 경쿠를 사신 것 같네요. 자, 선생님 혹시 초보자 250레벨 생각 없으신가요? 아, 초보자는 이제 퍼즐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유니온 육성 생각 없으시고. 알겠습니다.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세요? 거의 먹는 거는 제맥당 이것저것 포함해서 3억 정도? 그러니까 시간당 1.5억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21억 정도 버시고 한 달 꽉 채워서 한다고 하면은 600억 정도? 벌어들이는 매소는 6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매소를 벌려고 육성하신다기보다는 그냥 목표가 있으셔서 하는 것 같아요. 육성을 꾸준히 해서 유니온 랭킹을 더 올려서 1등까지 혹시 이제 목표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 원래 유니온 목표는 1등 1만이었는데 1등을 도전하겠다. 250레벨 찍을 때 18일 걸린다. 예? 18일밖에 안 걸려요, 근데 육성하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으찌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하시면은 9123 정도는 되시면은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유니온 1등만 받을 수 있는 의자라고 합니다. 월드 최강 전투력 의자. 와, 멋있네. 앉아볼게요 한번. 와, 지금 6억 3100만은 아마 유니온 전투력일 거예요. 왼쪽부터, 아, 제로랑 엔젤릭 버스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을까요? 저 아까 트윈은 아크였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여러분들 진짜 우리 의지니 계정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지니 감사합니다.